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좋네요. 이렇게 더운 날 송광사 불교당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오전 강의하시고 더운데 자격으로 강의까지 들어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간 우리들이 물러남 없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용맹정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들 두 반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해관스님이라고 해요. 예, 저도 출가 사물로서 예, 송광사에서 출가해서 또 송광사에서 강원도 좀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동네도 좀 다니고 저기 중국도 좀 있고 저기 또 미국도 좀 있고 역마살이 많아서 99년부터 2000년도 초까지 동남아 돌아다니다가 그 후에 이제 틈틈이 저기 이제 유럽도 다니고 여러 곳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런 변화들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제 출가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초발심 자경문을 그 행자 생활하면서 매일 배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습의도 익히면서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지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스스로 경책으로 삼는 문이 본문이 자경문인데 자경문의 구성을 잠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글 뭐 서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출가 수행자 또 사모니 왜 이런 경책의 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도입부가 있고 그리고 익히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가 답하고 스스로가 점검하게끔 해준 본문이 있습니다. 그 자격문 강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많이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가자라든가 출가자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귀감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행자 생활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로 이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경책을 해놓은 글이 있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뭐 경전으로 보면 이제 유통분에 해당되겠죠. 경전 보면 그잖아요. 도입부가 있고 정정분 그 본문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유통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경전류에서는 이 경전을 뭐 수지 독송하고 내지는 뭐 보급하고 그러면 또 옆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 이게 이제 유통분이거든요. 널리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내지는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경전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뭐 그런 내용의 부분이 유통분인데 이 자경문도 처음 도입부와 그리고 본론부 그리고 마지막에 유통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따끔하게 일침을 가야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래 이래 해서 우리가 다 공부하고 이래 해서 다 우리가 습득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크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경책하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 우리 자경문에서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행동 규범들이 이 자경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출가라고 하고 또 사문이라고 했을 때 이 자경문에서 내용을 빌리자면은 마음속의 애정을 여인 것을 사문이라고 한답니다. 경전에 이 자경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음속의 애정을 여인 분을
사모님이라고 한대. 여러분들 뭐 다 애정 여의셨잖아요. 지금 우리 뭐 거의 이제 뭐 부록도 지나고, 부록을 기본적으로 지났을 거고. 어쨌든 남편에 대한, 보살님에 대한, 부인에 대한 애정 별로 없잖아요. 그잖아. 아, 지금 있으세요? 아, 봐. 그러니까 자격문을 공부할 자격이 있는 거야. 벌써 여러분들은 반 사문이 된 거야. 애정을 여겼다니까. 그리고 세속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출가한대요. 그래서 사문과 출가자들에게 경책이 되는 법문이 자격문인데, 여러분도 충분히 애정을 이미 여였고, 그리고 집에 가기 싫잖아요. 그죠? 더욱이 이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격문을 공부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이미 저, 저보다 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몰라, 진짜로. 제가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도심 포교당에서 사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아침은 잘 안 먹어요. 원래 제가 아침형 인간이어서 아침 운동도 많이 하고, 주로 아침에 모든 걸 끝냅니다. 출가해서 한 30년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침을 잘 안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풀 메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새 밥 끓여 먹고 막 그러게 싫은 거야. 점심은 대충 이제 보살님들이 해준 거나 없으면 그냥 뭐 대충 먹어요. 저녁은 번거로우니까 건너뛰어. 아, 그 밥 끓여 먹는 거 장난 아니더라고. 제가 출가해서 그 여러 곳에 살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살기도 하고, 또 토굴에서 살기도 하고, 참 깊은 산 중에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밥 세 끼 해먹는 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니, 진짜 뭐 맨날 풀떼기만 먹는데, 뭐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하루에 세 끼 밥 먹으면은, 정말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이 막 고쳐지는 거야. 아침형 인간인데, 주로 아침에 그냥 간단히 커피에 빵 먹고, 제가 또 웨스턴 스타일을 좋아해요. 웨스턴 스타일. 가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먹어요. 근데 요새 이제 도시 포교당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운동을 갔다 오면은, 제가 이제 여기는, 우리는 예불 3시 하는데, 보통 이제 포교당 같은 도심은 4시 하더라고요. 4시에 예불 끝내고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5시 되면 요새 밥잖아요. 그럼 이제 벌교에는 그 중도방죽이라고 아주 좋은 그 산책 코스가 있어요. 거기를 갔다 오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갔다 와. 그러면은 좀 멀리 가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그러면은 집을 딱 올라올 때쯤 되면은, 그전엔 잘 몰랐는데, 막 김치찌개 벌벌벌벌. 그래가지고, 집 생각이 나더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조립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어쩌면은 그 수행 흐름에 더 진지하게 들어서 있는 분도 몰라요. 왜? 미련이 없잖아. 애정이 없잖아. 담장 넘어 남의 집에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아야는 그 환상이 있어. 보글보글보글보글. 아, 좋겠다. 저녁에는 이제 주로 굶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고, 우리 스님이 참 고생하시네. 그 탄수화물 중독으로부터 좀 벗어나게끔 해줘야지 하고, 신도분들이 공양하자고 오셔. 그러면 이제 공양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녁 때도 보면은, 야, 그, 제 포교당의 바로 윗집에서 전원주택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숯불갈비 그 경기가 같은데, 요새 제가 새로운 경계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못 해본 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경험을 하고 완전히 통달한 거하고,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배운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구나 싶어서, 요새 자격문을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 내가
이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법문을 내가 정말로 배웠나? 배웠었겠죠. 아니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퇴색되고 좀 희미해지고 약해진 거야. 불태전의 용맹심이 아니라 불태심으로 나도 저렇게 한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다고 책을 펼쳐보니까 아 내가 굉장히 소홀하게 지금 살고 있구나. 조금은 느슨하고 조금은 퇴굴된 상태구나. 왜냐하면 그 사분이라고 제가 여기 책에서도 마음 책에서도 분명히 언급했듯이 마음속 애정을 여인 것을 사분이라고 하고 세속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출가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주객이 현재 혼돈돼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경책의 시간을 가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그 야옹 비구 스님께서 설한 걸로 말씀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인공아 하고 나의 말을 들어라. 몇 사람이나 돌을 공문 속에서 얻었거늘 그대는 어째여 그리 고치 중에 유리하니까.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된 우리의 본 마음, 본 실성 이걸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진 번뇌에 쌓여 있는 욕망에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아 본래 참된 성품의 자리를 지칭하는 이런 그 상가에 사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네가 너 자신을 잊어버리고 등지고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각성해라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라는 그런 단어가 꼭 이 우리 자경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송나라 초기에 단주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제 서암 스님이 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인공아 하고 불렀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임재록과 출요경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주인공아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문무해계 스님이 문무관 48칙이라는 그 문무관이라는 책을 편찬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아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암 스님을 사암 스님이 주로 했던 그 수행 방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암 스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석방에 앉아서 아니면 이제 소금과 이렇게 포행하면서 절에 있으면서 불러요. 주인공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은 남에게 속지 마라. 성성하게 깨어있어라. 뒷날에도 남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일깨우는 그런 용어로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썼다 합니다. 우리도 불러볼 수 있어요. 주인공아, 네, 세상의 번잡함에 끄달리지 마라. 김치찌개에 현혹되지 마라. 네, 주인공아, 탐심을 버려라. 주인공아, 숯불갈비의 연기 속에서 혼돈에 빠지지 마라. 이게 경책의 글귀가 이게 살아있는 그 언어로서 전달을 하려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관 스님, 네,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냥 사십시오. 유턴하기 너무 멀리 와버렸어. 우리가 이 자경문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발심한 사람들이 굳건히 지켜야 될 그런 경책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딱 실천하기 좋은 경구들이 딱딱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정이라든가 내지는 속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당부를 해요. 그래서 처음 출가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스님들이 이런 경구
금부성문 같은 경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삽니다. 해관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1년 만에 한 집에를 갔거든요. 1년 만에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도 그 버릇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길을 들여야 된다 내지는 이렇게 막 금부성문 같은 뭐 초발심이라든가 아니면 자경분이라든가 내지는 뭐 삼위유리 그런 데서 보면은 뭐 그 인천의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속가의 연을 끊어야 되느니 뭐 그래서 거사님 아버님한테도 보살님 한 1년 만에 날벼락이 난 거야. 저 막내 자식이 형님한테도 스님이라 부르시지요. 진짜로 그렇게 처음에 하면은 말을 잘 안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 밥 2시 그리고 그냥 밥만 차려주고 요건 좀 내리시고 요것도 좀 내리시고 다음에 제가 오시면 풀뿌리로 장식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괜찮은 뭐 내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갈 때도 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만나죠.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한 번이면은 별로 영험이 없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두세 번, 서너 번 그러면 이제 어머님부터 흔들려. 스님 공양 하시지요. 아버님은 이제 맛없지 않아서 다른 방에 가 계셔버려. 내 자식인데요. 그렇게 한 10년, 15년 막 살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은 형제들도 스님이라 부르고, 어머님도 이제 스님이라고 불러. 아버님은 이제 그때 정도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다른 세상에서 뭐 복 받아가지고 좋은 몸도 얻으셔갖고 아니면 또 불법하고 인연이 되어서 어디서 지금 출가해가지고 형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 15년 지나니까 조금, 야, 그래도 나의 부모님인데. 그리고 또 스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제도하지 못했는데, 뭔 우리가 보살심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다음에 가면 그래, 이제. 나도 이제 지치고, 그러니까 가면 이제. 용돈도 주면 수금을 받아와. 인연이 다시 시작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다음에 또 오시오. 그러면,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니까 약해지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어때요? 막내야, 맞니? 아이고, 또 전화, 사랑해, 막내. 그래. 이 경계선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경책의 글이 되어주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출가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나가지 않은 그 굳건한 신지가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단지 유연해질 뿐이지 적응하는 법위를 강직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친근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제 막 자격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나는 배운 지 30년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막 배웠어. 어떻게 배웠어? 마음속 애정을 지금 여유 없고 그리고 세속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막 출가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분명히 지켜야 돼. 우리보다 더 강직하게 지켜야 돼. 우리는 방편을 써, 방편. 근데 여러분들은 방편을 쓰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이 쓰는 건 방편, 우파야가 아니라 편법이야. 그래서 주인공아 이렇게 스스로를 부른답니다. 그게 수행법으로서 전에 내려와요. 그리고 대답을 하고 나서는 자경에서 하는 것과 질이 스스로 경책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육도 윤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객진 번뇌에 물들어서 본래 본성을 저버리고서 탐진치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깨어있으라. 성성적적해라. 성성적적이라는 단어를
맑고 맑게 끼어있어요. 맑고 향기롭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일러주는 거야. 그리고 뒷날에도, 뒷날은 뭐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음 생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뒷날에도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말라는 거야? 객진 번뇌. 나라고 하는 집착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 나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오온의 가합을 나라고 해요. 색수상행식의 일시적인 오치라고 하죠, 오치. 일시적인 모임을 가칭해서 나라고 하는데, 그 진짜가 나가 아니니까,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버려왔던 여러 가지 업들로부터, 그 업에서 파생되어지는 상도 마찬가지예요. 관념,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 방법으로서 고착화되어 있는 하나의 고칙입니다. 그래서 문문관 12칙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조금 분노에 휩싸이거나, 내가 조금 욕심에 쌓여있거나, 욕망의 불길에 휩싸여있거나, 그럴 때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걸 써먹는 거예요. 주인공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또 분노를 가라앉아라. 주인공아, 예,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예, 가화된, 가칭 나라가 하는 것을 바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격문이 우리에게 득이 돼요. 언행일치라든가 지행일치가 되야만이 어때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살아있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없는 옛날부터 무시일로부터 금생일까지 깨달음을 등져 티끌에 화합하고 어린성은 소경에 떨어져서 항상 많은 악을 짓고 삼도 고통 수리받게 들어가서 모든 착한 일 닦지 않냐고 사생업에 빠집니다. 몸은 육적을 따르진 다른 가닥으로 혹 악도에 떨어져서 지극히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마음 일승법을 등지는 가닥으로 혹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처님 탄생전이나 부처님 열반 후로다. 지금 또한 다행히 사람을 몸을 얻었으나 바로 이 불멸 후인 말세입니다. 이는 누구의 허물인가?